포장하시겠습니까? 오늘 아까 책을 증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네 분이 오실 예정인가요? 카메라맨까지 합쳐서 네 명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한 분이 와 계시고 이제 나머지 세 분이 오실 거예요. 3분 한 분씩 30분 간격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아, 한 거는 제 거네요. 네, 맞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한 분 한 분 오셔서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는지랑 네. 어떤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지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까만 펜으로 까만 페이지에 네. 까만 페이지 나온 건 처음이네. 여기 다 하얀 페이지. 이 책의 저자신가요? 네? 이 책의 저자신가요? 아, 아니요. 이 책의 저자는 아니고요. 네네. 저자는 이지연님이고. 근데 여기 이쪽에 보면 라온드림이라고 되어 있어서. 예. 이 책을 빌려서 이제 제가 이 책을 드리는 거죠. 아... 제가 책은 쓰진 않았지만. 아, 도움이 될 만한 저자를 네. 선정하셔서 증정하시는 거네요? 저희 집에 이제 가보면요. 네네. 수백 권, 수천 권이 그 부동산 관련 책, 아. 그다음 경제 관련 책들이 네네. 넘쳐나고 있어요. 네네. 그 정말 책 한 권 고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오시는 분들 마음을 담아서 한 권 한 권 생각하면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렇게 또 제가 직접 글까지도 한번 행운의 글 한번 남겨 보고 싶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을 보러 오는 어떤 그 팬들이신가요? 아니면 배움을 이제 저를 정말 좋아해 주시고 네네. 만나고 싶어 하시고 아. 그런 나온 패밀리 분들이라고 소개할 수가 있어요. 패밀리요? 네, 네. 패밀리. 저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죠. 곧 있으면 한 분 한 분씩 오실 건데요. 한번 네. 만나보시죠. 어떤 사연인지 만나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혹시 몇 시에 보기로 하신 거죠? 지금 30분 단위로 이제 한 분 한 분씩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지금 한번 제가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본인, 그러니까 라온님 보실 라온님 만나뵈려고 응모를 하신 거잖아요, 이분들이. 아, 예, 그럼요. 한 수십 명이 응모를 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이제 딱 선정하신 거죠. 예, 특별하게. 네네네. 각종 사연이 있는 분들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분들,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분들, 네, 드리고 싶은 분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총 한 명, 두 명, 세 명을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되고, 아 영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 까칠하고 만날 수도 없는 이 부동산 투자의 분야에 있어서 예, 실패제로, 네. 네, 실패제로 꼭대기에 있는 네네. 이 라온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네. 근데 되게 많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원래 이제 네. 이벤트를 준비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아. 기다리는 거거든요. 네, 관대하시네요. 네. 한번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아, 예. 아직 뭐 10분 정도밖에 안 기다렸으니까 한 30분 정도 더 한번 기다려 보죠. 네. 근데 30분 기다리면 이제 다음 분이 오시게 네, 다음 분이 오시겠죠. 그렇죠?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아직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얼굴 안 나오게 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이런 예정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러시구나. 부담스러우긴 한데. 네. 아니에요. 처리가 되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안 나오겠는데. 아, 알겠습니다. 몇 년 만이죠? 3년만? 3년만. 일단 오셨으니까 오늘 이렇게 만나는 이벤트는 뭐 책 선물이니까 책 어느 거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게요.
그냥 제가 집에 있던 거 갖고 왔어요. 그래서 좀 상태가 새 책은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읽으신 걸 주시는 것도 좀 좋아요. 네. 안 읽은 책도 있어요. 해주고 싶으신 건 어느 거예요? 이거는 신간인데 이건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전국구로 뭐 3천만 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막 정리해놨는데 그냥 뭐 이런 거 있구나 그냥 덮어버리고 끝날 책이에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명하는데 꼭 기다려. 네. 읽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나오는 믿겠습니까? 나오는 믿습니까? 네. 뭐 얼만큼요? 아, 많이 웃죠. 아, 100% 100% 나오는 침. 컨셉은 아닌데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 제가 좀 뻘쭘합니다. 아니, 그전에 대학 알았을 때 하셨던 분도 우리의 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 네. 그럼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갖게 되신 어떤 동기가 있으시다면? 때도 좀 믿음을 좀 실감해 주시는 그런 인상이셨고요. 아 메모 자체가요? 네. 알아주는 것도 그리고 이제 네네. 같이 돌아다녀 보니까 대부분의 강의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정보를 안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오랜 기간 어쨌든 검증을 하신 거니까 그쵸. 시간으로 그 결과들과 다시 왔잖아요. 아 그래 다시 찾아뵌. 네. 네. 주로 보면 뭐 성공 이야기하고 이런 유튜버들은 되게 많아요. 흔한데 보통 자기 성공은 끝났고 그걸 토대로 이제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연이나 도서로 수익을 계속 올리시는 건데 저도 이제 단톡방에 오래 있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어떤 성공을 저 증명을 하시고 결과를 만들어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팬층이 굉장히 두터우시네요. 아 예, 팬층이 뭐 20살부터 한 70대 어르신까지 아. 그냥 맞아요, 젊은 분도 있으시고 아. 그때도 꼭 불러주세요. 아, 예. 물건을 다음 손님 오시기 전에 직접으로 바로 그냥 물건 분석을 근데 아직 명의가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전화해서 좀 알아볼까 하다가 전화는 그냥 안 해보고 소상공인 보니까 똑같이 같지 않더라고. 근데 그래도 그나마 싸게 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3억 1000 다른 건 뭐 3억 7천 만 이렇게 나오는데 당 3개인 것 같고 근데 10세대 안 돼요. 11세대 거의 뭐 빌라처럼 생긴 아파트네요. 이름만 아파트. 1층에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2층은 괜찮은 것 같지는 괜찮고 대르변 앞이고 대르변이다 보니까 이제 1층에 상가가 있고 뭐 이런 빌라형 아파트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기대 매매 수익 자체가 그러니까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기대 수익 자체가 약간 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매매 거니까 한번 노드베도 한번 그 메모 좀 가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외관을 이렇게 한번 본다고 하면은 6천이요? 소사역에서? 6천 소사역 가운데 있는 네, 소사 초등학교 소사역